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 블락사이퍼를 살펴볼 때예요. 블락사이퍼는 이전에 봤던 스트림사이퍼의 단점, 그렇죠? 어떤 하나가 노출되더라도 뭐라고 해야 하나, 다른 부분은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다뤄요.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래 플레인 텍스트가 n비트만큼의 플레인 텍스트가 n비트만큼의 셀프 텍스트로 딱 전환이 돼요. 그죠? 그런데 k비트는 달라요. 그러니까 원패드는 어떻게 됐나? 원타임 패드 같은 경우에는 요 k의 비트 수와 플레인 텍스트 블록의 비트 수와 사이버 텍스트 블록에 있는 비트 수가 같아요. 요 세 개가 같단 말이에요. 크기가. 그런데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작았죠. 키가. 그래서 아주 작게 그 대신에 펑션이 들어갔고. 블록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보다는 크고 펑션을 쓰지 않아요. 펑션을 쓰지 않고 펑션 대신에 블록을 써요. 블록. 그래서 이제 블록이 되는데 키 블록을 쓰게 돼요. 근데 키 블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인크립션, 디크립션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도 나와 있고 한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그렇고 이렇게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그렇죠. 좀 애매하긴 하죠. 네. 밑에 있는 것들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설명이 잘 돼 있는 영상을 찾아봤더니 다른 게 마침 마땅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니까 아니네. 이겁니다. 제목이 Introduction to Block Ciphers CSS 322.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 영상을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설명이 기중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거 뭐예요? 그거 저 내용에서 봤던 것도 같이 좀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 기본적으로 그래서 블록사이퍼는 블록 오브 텍스트 플레인 텍스트를 같은 크기의 셀프 텍스트로 인크립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블록은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64비트나 128비트를 이용하고 그죠? 그리고 모드 오브 오퍼레이션이라는 또 개념이 나와요. 이것들은 조금 이따가 또 보도록 하죠.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림과 비슷하죠? 블록 여기 있는 비트 수와 여기 나오는 비트 수는 같다는 게 그죠? 근데 키는 좀 달라요. 그죠? 키는 크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면은 n비트 블록 사이퍼는 테이크 n비트의 플레인 텍스트 블록 그러니까 n비트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n비트만큼의 됐어? n비트만큼의 플레인 텍스트를 가져왔어. 그리고 그것을 마찬가지로 n비트만큼의 사이프 텍스트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크립티드 텍스트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사이프 텍스트란 말이나 크립티드 텍스트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단 말이죠. 들어가는 블록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의 크기는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요만큼을 넣었다. 요만큼을 이게 원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크립트 돼서 나오는 것은 크기가 같아요. 두개가. 그런데 키 크기는 좀 달라요. 키는 좀 다른 키. 이게 키라고 합시다. 키는 다릅니다. 요 키를 이용 블록 키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블록 단위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때는 스트림과 달리 스트림보다는 이게 좀 커요. 일반적으로 아까 좀 전에 봤다시피 128비트 정도를 이용을 합니다. 128비트 혹은 64비트 64비트로 성능이 낫겠네. 64비트 나와서 여기도 64비트가 나오는 거죠. 근데 키는 64비트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키는 64비트보다 이렇게 됩니다. 64비트보다 작은 뭐가 들어야 됩니다. 이거보다 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보시면은 만약에 2비트 2의 n 승만큼의 possible different plain text block
그러니까 가능한 서로 다른 플레인 텍스트 블락이 가능하다면 비트만큼.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본 플레인 텍스트가 지금 2비트예요. 그렇죠? 2비트잖아요. 하나, 두 개, 00, 그렇죠? 01. 플레인 텍스트가 2비트인 경우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블록의 종류는 2의 n성, 2의 2승이니까 4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그리고 요 각각이 하나씩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인크립션은 리버스블 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펑션의 정의입니다. 펑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인풋에 대응하는 둘 이상의 아웃풋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펑션의 정의잖아요. 우리 수학의 구조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플레인 텍스트 이거는 리버스블 합니다. 1대1로 서로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이 리버스블입니다. 왜냐니까 01, 01에 대응하는 아웃풋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건 함수 펑션의 정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죠? 우리 초급 5년차인가? 아마 중급 1년차에서의 함수의 정의에서 이거 다뤘던 것 같은데 중급 1년차 수학의 구조 할 때죠. 함수는 이렇게 펑션을 이렇게 내면 안 된다는 거죠. 0101 그러니까 리버서블 이 리버서블 01이 가야 될 값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each plane text block must produce unique self text block.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 이거 서로 1대1로 매칭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total transformation은 2의 n승이다. 네. 2의 n승이다 하고 느낌표를 붙여 놨죠. 2의 n승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아니라 2의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트랜스포메이션 가능한 경우의 수가 2의 n 팩토리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2의 2성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따라서 24가 되죠. 24개의 가능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보면은 여기 좀 나와야겠네요. 보시면은 이 P가 플레인 텍스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K는 키. 나타내는 게 키인데 지금 보면은 permutation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permutation.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permutation이라고 하는 말 여기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올 거예요. 여기 있네. key the permutation 돼 있잖아요. key the permutation 이 뭐냐니까 바로 요겁니다. 키 번호가 1년 번호 K1, K2, K3, K4에서 요렇게 2의 제곱의 팩토리얼 해서 24개만큼 가능한 거죠. 서로 바꿔줄 수가 있죠. 순서를.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플레인 텍스트가 이것 중에 뭐 하나이고 그죠? 플레인 텍스트가 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키는 K8이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K8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상대방도 K8에 대응되는 요것을 가져왔어. 그죠? 요걸로 가지고 내가 암호화를 해서 뭘 만들어내겠죠. 플레인 텍스트 요 녀석 00과 K8의 01 이것을 XOR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01과 00을 XOR 하고 10과 11을 XOR 하고 11과 10을 XOR 해서 그래서 어떤 값이 나왔겠죠? 그죠? 그 값이 나온 것이 뭐예요? 내가 만든 그러니까 내 원문을 암호화한 사이퍼드 텍스트가 되죠. 그죠? 그 상대방이 보내주면서 키는 K8을 썼다 라고 하면 상대방은 K8을 찾아서 맞춰서 똥똥똥똥 맞춰보면은 마찬가지. 그 내가 인크립트한 것에다가 다시 그대로 K8을 적용하면 원문이 튀어나오죠. 이게 XOR, 우리가 공부했던 XOR의 어떤 산술적인 법칙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원문은 이 중에서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64비트라고 그러면 64비트면 어떻게 되나요? 아, 56비트였나요? 64비트가 맞나? 아, 64비트구나. 64비트라고 한다면은 가능한 이 뭐예요? 이 저 가능한 이거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나요? 2의 64성 팩토리얼만큼 가능하죠. 그죠? 2의 64성 팩토리얼이면은 그 숫자는 정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경우의 숫자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키로 쓰겠다 하면 그 키를 써서 이걸 연산을 하는 겁니다. 기본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쓸 키 요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요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되는 키에 해당되는 것을 뽑아서 내가 보내주는 사이버 텍스트와 조합을 해서 원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블록 사이프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이 키 2의 64성 팩토리얼에 해당되는 키들을 내 컴퓨터에 어딘가 저장을 해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불가능하죠. 어떻게 2의 64성 팩토리얼에 해당되는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겠어요? 저장할 수가 없죠. 그죠? 이거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같이 내용 볼까요? 미디펄 그 봅시다. 뭐 제가 다 설명한 내용이네. 다른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그죠? K8을 얘기하고 있는데 K8을 쓰면 뭐 K1 쓰면 XOR을 해서 연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렇게 이게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이에요. 그죠? 블록 사이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다른 내용도 나중에 이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벤 텍스트 해서 그대로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이네. 그래서 요것도 그렇고 다른 새로운 것은 그래서 아이디얼 블록 사이플 해서 이상적인 블록 사이플 알고 지면 어떤 것이냐는 건데 n비트 인풋은 2의 n성의 possible input state. input state는 뭐,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input state입니다. 그리고 이게 output state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수학의 구조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가지고 그리고 substitution이 이용한다고 되죠. 2의 n성만큼 output state. substitution은 좀 이따 우리 좀 다시 잘 보겠습니다. 이건 알고리즘은 여기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설명이 여기에 substitution 테이블인데 여기 어떻게 이용하는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output state는 n bit, input 같습니다. 64비트면 얘도 64비트겠죠. 그리고 아이디얼 블록 사이프는 maximum number of possible encryption mapping from plain text block. maximum number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죠. 2의 n성 팩토리얼이 되죠. 그죠? 뭐 그 외에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딱딱 블록별로 이렇게 똥똥똥똥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천문학적인 2의 64성 팩토리얼에 해당되는 키들을 보관한다는 것은 받는 사람도 그렇고 데이터를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 데이터를 받는 사람도 둘 다 그런 컴퓨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술들을 좀 씁니다. 어떤 기술을 쓰느냐니까 키를 아주 작게 하는 거죠. 작은 키로도 동작할 수 있도록 해서 키 숫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조금만 키를 가지더라도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독하는 것. 그러니까 중간에 if가 있잖아요. if가 중간에 괄호 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키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블록이라고 합시다. 블록. 하나의 블록으로서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의 블록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똥똥똥똥 보내주면은 밥에게는 밥도 같은 키도 있어야 되겠죠? 같은 키가 있어야 되고 요걸 받아서 요 키를 연산해서 얘를 만들어내고 그죠? 또 얘를 보내주면은 마찬가지 이 키를 이용해서 또다시 요걸 또 만들어내고 그죠? 또 얘를 보내주면은 또 이 키를 이용을 해서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이 키를 같은 키를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키를 쓰게 되면 또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또 알죠. 왜냐니까 이거 하나만 들키면 나머지로 다 들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씁니다. 그 내용도 좀 이따 나와 있는데 일단 조금 전에 봤던 거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거
키 숫자를 적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substitution을 이용하는 건데, 뭐냐니까 byte sub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plain text예요. 내가 지금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64비트씩 다 탕탕탕탕탕탕 나눠서 여기 다 채워넣어요. 순서대로 쭈루미 00012 이렇게 16칸 가로 16칸 세로 16칸의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보낼 데이터를 64비트씩 땅땅땅땅땅 한 칸씩 집어넣는 겁니다. 이 숫자는 좀 무시하십시오. 그죠? 무시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64비트씩 쭉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준비를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니까, 잘 보시면 숫자가 여기는 두 번째 비트라고 해야 되나? 비트가 1, 2, 3, 4, 5, 6, 7 두 번째 자리 수에 1, 2, 3, 4, 5, 6, 7, 8, 9, 10, A, B, C, D, 1이 있고, 여기는 10자리로 하게 되구나. 10자리 단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1 단위에서 0, 1, 2, 3, 4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들어진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82라고 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82는 1, 1에 있는 거죠. 그렇죠? 1, 1. 그죠? 1, 1. C9은 어디 있나요? 1, 2에 있죠. 1, 2.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데이터를 똥똥똥똥똥똥 순서대로 다 채워 넣은 다음에 보면은 1, 2에 있는 여기 들어간 데이터 있을 거 아니에요? 원문, 내가 보낼 메시지. 그걸 써 C9 자리로 옮기란 말이에요. C9 자리 어디 있나요? C에다가 9 자리니까 여기네. DD도 있네. 여기다가 조금 전에 있던 C9을 옮겨오는 거예요. 요 녀석을 얘를 옮겨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뒤죽박죽으로 섞는 거예요. 데이터를. 뒤죽박죽. 뒤죽박죽으로 섞는데도 이게 서로 중복되는 주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중복되는 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작 해보셨나? 마작? 마장이나 화투나 카드, 포커 치는 카드나 카드를 섞잖아요. 섞듯이 내가 보낼 데이터를 64비트씩 토막토막토막토막 잘라서 칸칸이 채워놓은 다음에 막 섞는 거예요. 막 섞는 방식이 이런 섞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막 64비트씩 쭉 잘라서 넣었을 때 여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F2로 옮기란 말이에요. F2는 어디죠? F1012 이 자리죠. 지금 89로 되어 있는 이 자리에다가 가져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바이트 substitution이에요. 그 다음에 shift low가 있어요. shift low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row와 column을 또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밀어서 이렇게 탕탕탕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칼럼도 바꾸고 이렇게. 지금 이 칼럼 바꾸는 건가요? 로우 바꾸는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로우는 줄을 바꾸는 거고 칼럼은 칼럼 순서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화투치기 할 때 화투장 섞듯이 데이터를 왕창 다 섞는 거죠. 토막토막 하는 것을. 이렇게 섞은 다음에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키가 얼마나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키는 여기 보면은 단 2비트, 2비트인데도 불구하고 24개의 가능한 키가 나오게 되죠. 그죠? 키 1, 2, 3, 4. 이게 64비트면은 몇 개가 나올까요? 64의 64성 팩토리얼 개만큼 나오잖아요. 그 키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쓴다. 극히 일부만 쓰고 그 극히 일부만 공유하고 하는 대신에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중간에 보는 사람이 그 키를 알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블록 사이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드 오브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봤던 것은 64비트거나 128비트였잖아요. 근데 64비트나 128비트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나와 있는 것이 모드 오브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2와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있죠. 12C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키를 우리가 계속 같은 키를 썼잖아요. 같은 키를 계속 쓰게 되면은 키가 같단 말이에요. 키가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서로 어떤 패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얘와 얘 사이, 얘와 얘 사이, 얘와 얘 사이. 그래서 그 패턴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는 그림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놓는 거죠. 오른쪽 같이 패턴이 있잖아요. 그죠? 같은 길을 쓰게 되면.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플레인 텍스트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블랙 키를 넣어서 뭔가 하나 사이퍼 크립트 된 것이 나왔다. 나왔으면 얘를 가지고 다음번 블럭에 있는 데이터랑 XOR을 해주는 게. 그죠? 그러면은 뭔가 바뀌어버리겠죠. 또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를 또 다음번에 있는 플레인 텍스트와 XOR을 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키를 계속 바꾸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밖에 없죠. 키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키는 계속 같은 키예요. 키는 계속 같은 키인데 플레인 텍스트를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 그림에 보면은 여기 눈동자 두 개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같은 플레인 텍스트가 되겠죠. 흰색은 다 같은 플레인 텍스트가 될 것이고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같은 플레인 텍스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플레인 텍스트 블럭 블럭을 다 앞에 있는 사이퍼 텍스트와 XOR 시켜버리는 바람으로 해서 완전히 다른 플레인 텍스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된다. 이해되시죠?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이해되시고 그리고 제가 이 설명들을 이 내용하고 보면 같이 하면 이해되시죠? 그렇죠?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으로도 블록 이 알고리즘은 거의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동작하는 메커니즘 아 그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수학입니다. 수학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니까 그럼 이 키를 서로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그죠? 이 키를 어떻게 주고받느냐는 거죠. 일단 키는 주고받아야지 얘를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키를 팝에게 줘야지 그 다음 단계가 진행돼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데이터는 이렇게 암호화한단 말이에요. 데이터는 이렇게 암호화하는데 이 키를 어떻게 전달하겠느냐는 거죠. 그게 다음 에피소드에 주제입니다.